내 포트에서 쳐낼 거 빨리 쳐내고 가지치기 한 다음에 에너지를 모아서 갈 만한 네. 종목으로 갈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슈는요. 야 특별한 구성입니다. 맞아요. 두 개의 이슈를 다룰 건데 첫 번째 이슈부터 볼 거고요. 네. 바로 반도체입니다. 아, 한미 반도체. 정말 노골적인 주제. 더 간다? 이제는 만족하자. 그리고 이 조사는 지금 저희 채팅창에도 동시에 떠 있어요. 네. 8분 전에 지금 올라와 있고 더 간다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려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더 강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었던 종목 위주로 체크를 해볼 거고요. 한미반도체와 엔젤 로보틱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겁니다. 일단 먼저 한미반도체인데요.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아마도 당연히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그렇죠. 그중에서도 네. 한미반도체가 좀 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오늘 15%나 또 급등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아마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많이 설레고 싱숭생숭하지 않았을까 그렇겠죠. 싶기도 해요. 이제는 정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끝을 예상하기가 어려워졌고 또 일부에서는 20만 원까지 예상하는 리포트도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그냥 만족을 하고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가 보유자들의 영역인 건지 우리 그 투자 전략 한번 먼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용령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미 반도체 더 간다 아니다 이제는 만족하자. 네. 예 일단 더 간다겠습니다. 더 간다. 아, 네. 더 간답니다 여러분. 자 전문가님. 예 네, 저도 더 간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김진환 전문가랑 한 방송을 많이 해가지고 제가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거의 반자동입니다. 자 어쨌든간 운영님부터 들어볼게요. 예 한미 반도체가 HBM 반도체를 만드는 핵심 제조 장비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거든요. 네. TSV 공정 과정 쪽에서 꼭 HBM 반도체를 만드는 데서 필수 장비를 만들고 가장 기술력이 좀 뛰어난 회사니까 TSV라는 것 자체가 반도체를 층층층 연결하지 않습니까? 연결을 네. 하게 되면 그 연결 사이에 실리콘 감통시켜가지고 전기적 신호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랬던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싸면 쌀수록 그 감통해가지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력 자체가 계속 확대가 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다는 거죠. 예, 어려워지기 네. 때문에 이 회사가 거의 뭐 독보적인 어떤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HBM 시장의 성장이 지속되는 한 이 회사 실적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쪽인데 현재 지금 HBM 시장 자체가 전망치로 따지면 수년간 앞으로 뭐 2030년도까지 될 수 있고 기네요. 그렇죠. 연평균 50%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전망입니다. 예. 이게 계속 50% 성장한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럼요. 참고로 전기차 시장을 얘기를 하는데 전기차 시장이 올해 성장률이 이제 20%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게 전기차 시장을 훨씬 상회하는 연평균 50% 성장이니까 계속적으로 고성장을 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현재도 HBM 반도체 자체가 없어서 지금 못 팔고 있는 쪽이거든요. 현재 알다시피 현재 주력 HBM 반도체의 주력 장비 자체가 5세대라고 할 수 있는 HBM H4세대에서 네. 이제 5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쪽인데 그렇죠. HBM3 내지는 이제 향후에 이제 2월 말부터 3E. SK 하이닉스가 네. 본격적으로 생산할 거 예상되는 3E 네, 5세대가 좀 되겠죠. 네. 5세대 같은 경우도 이미 올해 판매 자체가 지금 솔드아웃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엔비디아가 다 확보해 놨다. 여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올해 지금 기술 개발했다고 하는데 아직 네. 생산 양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양산한 부분 자체를 이미 엔비디아한테 팔로 자체가 다음에 이미 다 솔드가 됐다, 다 판매가 됐다는 쪽이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서 있던 세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좀 바뀌거든요. HBM 세대 자체가 계속적으로 고도화 좀 되는 거니까 현재는 지금 HBM3E가 2월 말부터 양산화 좀 되면서 주력 장비가 주력 제품이 좀 되겠지만은 엔비디아가 최근에 GTC 2024에서 새로운 네, 제품을 알려줬죠. 그렇죠.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예, 발표를 좀 하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HBM 2026년도는 이제 6세대 내진 7세대 정도까지 확대가 좀 되는 거니까 세대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계속적으로 공정 장비에 대한 미세화 과정이 전개가 좀 되면서 한미 반도체의 어떤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력 자체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쪽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있다시피 이 장비를 만든 회사 자체가 많지가 않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반도체 HBM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사들 계속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네.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양산이 안 된 쪽이고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대가 정체가 돼 있으면 장비가 한번 들어가 보면 끝나겠지만 앞으로 계속 6세대, 7세대까지 계속 확장이 좀 되는 거니까 그에 그렇죠. 따라서 장비가 좀 늘어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예. 그다음에 현재 지금 반도체 3사, 3사 중에서 삼성전자 쪽은 현재 지금 한미반도체가 공급을 안 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현재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SK하이닉스가 주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중국의 창신 메모리라고 메모리 회사 자체도 지금 HBM 반도체를 생산한다고 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아직까지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한 얘기는 없지만은 충분히 한미 반도체가 장비를 공급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분쟁 무역 분쟁 이슈가 전개가 그렇죠. 되고 있지만 HBM 반도체 장비만큼은 규제 대상에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충분히 매출처 다변화도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이 한미 반도체 주가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이고요. 다만 회사 주가 자체가 이제 저는 이제 밸류로 접근해 보면 저는 이제 오늘 키워드 한 줄 자체는 모멘텀으로 봐서는 주가가 계속 상승인데 네. 밸류에이션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측면에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한미 반도체 영업 실적 전망치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가이던스를 보게 되면 현재 전망치가 2025년도까지 전망치가 좀 나와 있는데 올해 작년도 영업이익은 346억밖에 안 되는데 올해 이제 1,552억 정도를 예상을 합니다. 네. 작년도부터 SK하이닉스의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올해 이제 반영이 좀 되면 올해 실적 기준의 PER 단위로 78.2배가 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PBR은 15.3배니까 15요? 1,500%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네. 그다음에 2025년도 실적 기준에서는 PER 단위로 57.3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요. 자, 그러면 글로벌 반도체 주도를 하고 있는 글로벌 PER 주요 회사들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제가 한미반도체 HP, SP 요즘 잘 나가고 있는 주성엔지니어링을 포함시켰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는 아니지만 엔비디아를 포함시켰고요. 그다음에 ASML 대표적으로 EUV 장비는 회사 알고 있지 않습니까? 회사, 그렇죠. 대표적 가장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계속 그 생각 나더라고요. ASML이.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의 AMAT도 HBM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램 리서치 회사들 요즘 다 신고가거든요. 관련 종목들과 밸류를 비교해 보면 올해 이제 PER 단위로 본다 한다면 한미 반도체가 제일 높죠. 보시면 맨 위에 보시면 78.2배입니다. HPSB가 44.4배, 주성엔지니어링 18배, 엔비디아가 38배. 엔비디아가 주가 더 싸요. PER 단위로 따지면 그렇게 올라간데 싸요. 예, 그렇죠. ASM이 47.7배. 그다음에 내연도 실적으로 보게 되면 한미반도체 앞서 있듯이 57.3배인데 HPSP는 28배, 주성엔진은 14.4배, 엔비디아가 내연도 예상 실적이 32배거든요. 네. 그다음에 ASML이 32배입니다. 그렇게 본다 한다면 주가 수준이 상당히 높죠.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멘텀으로 봐서는 HBM 반도체 시장 자체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자면 주가 자체가 많이 선반영돼서 올라왔다는 측면도 참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 업황 좋으니까 실적은 좋아질 거고 실적이 좋아지면 PR이 조금씩 낮아질 거니까 상황을 보게 되면은 그냥 천천히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요? 근데 보시면 이제 물론 한미 반도체가 실적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지만은 작년도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작년도 없을 실적이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때 엔비디아는 주가가 주가가 5배 정도 올랐죠. 아마 $190 정도 있었고 지금 거의 $1,000 근처까지 왔으니까 5배 정도 올라왔는데 올랐지만은 엔비디아 실적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엔비디아는 30배 정도 되는 수준이고요. 한미 반도체는 작년 2023년도 1월 달에 주가가 18,000원대였습니다. 현재 지금 11만 원대니까 한미반도체가 거의 6배 올랐어요. 네, 그렇죠. 6배 올랐으니까 즉 엔비디아보다 주가는 더 올랐는데 엔비디아보다 성장률이 실적 성장률이 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PER 단위가 엔비디아보다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뭔지 확실하게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진환 전문가인데요. 참 이 두 분이 같이 나오는 화요일에 그러니까 밸런스와 약간의 공격형이 약간 나눠져 있는 배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반도체 좋게 보시잖아요. 좀 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우선은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번에 TSMC, 뭐 엔비디아, 뭐 SK하이닉스 여기 이제 뭐 AI 연합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이제 핵심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뭐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이렇게 HBM 섹터에서 점유율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한미반도체 뭐 TC본더 요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좀 이슈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집중적으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이 HBM 이 원래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게 MSVP 원래 이쪽 장비 부문으로 해서 원래는 강했었거든요. 근데 강자였는데 이제 듀얼 PC본도 이제 이걸로 이제 작년부터 좀 상당히 이제 반격을 좀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지금은 매출액이 그렇게 크지, 아직까지는 그 전체 매출에서 크지 않은데, 이제 올해는 전체 매출에서 이제 절반, 45에서 이제 55% 수준으로 이제 넘어갈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근데 이 TC본더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기구 요 이슈가 좀 있어요. 여기가 이게 2026년에 이제 HBM4가 이제 상용화가 이제 될 예정인데, 예, 이 높이 표준이 이제 720 마이크로미터에서 775 마이크로미터로 완화를 했습니다. 예, 원래 그러니까 저희가 HBM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를 8단 그리고 12단 이렇게 쌓잖아요. 예, 쌓는데 그 높이 기준을 완화를 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좀 더 두껍게 쌓아도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HBM4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HBM3E 같은 경우에 이제 삼성전자가 12단까지 쌓는데 HBM4는 이제 16단입니다. 16단까지 적층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720 그 높이 표준이었을 때는 기존 패키징 방식으로는 절대 쌓을 수가 없어요. 예, 그 사이에 뭐 실리콘도 들어가고, 예, 뭐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술이 필요로 하고 MR, MUF 어떤 그런 기술, 뭐 TC, NCF는 뭐 삼성전자의 기술인데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는 차세대 이제 본딩 장비가 이제 도입이 필요로 했었고, 근데 그 당시에도 한미반도체는 하이브리드 본딩 이제 요 장비를 개발하고 있다고 해서 또 미래 기대감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이때 이제 국제 반도체 표준 협의 기구가 이제 HBM4 높이 제한을 이제 완화를 좀 하게 되면서 기존 패키징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HBM4에도. 예, 그렇게 되면은 한미반도체가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필요 없이도 기존의 장비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기존 장비를. 예. 예, 그래서 이런 높이 완화로 인해서 기존 HBM3E에 들어가던 이 본딩 기술을 HBM4에서도 이제 그냥 고도화만 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좀 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 SK 하이닉스의 어드밴스드 MR, MUF 방식 그대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아까 제가 상용화가 2026년이라고 했어요. 예, 2026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한미반도체 이 장비가 2년 더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계속 쓸 수 있는 거니까 SK 하이닉스 계속. 중간에 교체식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예, 더 이상의 어떤 이제 업그레이드 필요 없고 기존 예, 그런 기술을 고도화하게 하게 되면요. 그래서 이 하이 본도가 필요 없고 TC 본도를 이제 대체할 이제 우려가 이제 줄어들면서 그것이 이제 증권사 리포트로 좀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이 20만 원으로 목표가 상향 이슈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앞으로 2년간 더 지금의 어떤 패권을 뭐 그저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 리포트 내용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좀 동의를 좀 하거든요. 원래 HBM4 관련해서는 이제 파운드리 기술이 있는 삼성전자가 이제 치고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좀 했는데 SK 하이닉스가 예 뭐 계속적으로 패권을 유지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관점이 한미 반도체 목표가 상향의 어떤 이유였고요. 그리고 뭐 우리 저 운영원께서 계속 말씀드려 주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SK 하이닉스가 지금 그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절대 엔비디아가 지금 그리고 AMD도 지금 할 예정인데 이러한 그 AI 칩을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도 들어와야 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런 그 공급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 매출도 이제 나올 수 있겠지만 TC 본도 같은 경우에 마이크론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매출 다변화 예, 그런 어떤 이슈 확대 이슈도 계속해서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MSVP 매출 또한 뭐 상당히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뭐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투자를 이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이제 유리기판 관련 TC 본도 쓰일 수 있다는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를 봤을 때 밸류적으로 저도 되게 높다고 생각합니다. 뭐 73배, 72배 정도 하거든요. 진짜 논았네요. 논았어 진짜. 네, 근데 오늘 뭐 수급 보면은 뭐 외국인이 그냥 끌어올렸어요. 기관하고. 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업계 프리미엄 있지 않습니까? 국내 어떤 제가 봤을 때는 HBM 대장이라고 봐요. SK 하이닉스보다는. 그런 것들이 작용해서 수급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이제 더 간다 그러면 그럼 얼마까지 가느냐가 이제 또 궁금하니까요. 일단 먼저 운영은 맞춰봐라 이런 거 진짜. 아니 꼭 맞출 수는 없지만
전용영님이랑 이제 전문가님이 보시는 아. 한미반도체의 이제 가능성, 이제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 계세요? 독해요. 예, 일단은 목표 주가 앞서 이제 증권사 쪽에서 네. 최근 주가가 올라온 이유 자체가 H증권사에서 그 나온 근거거든요. 예, 약간 앞서 이제 가이던스보다 실적도 약간 상향 조정을 했는데 저도 읽어봤는데 네. 약간 숫자 자체, 주당 EPS 자체도 계산을 잘못했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봤더니. 아, 그래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PER을 거의 한 멀티플 10% 프리미엄 잡아서 70배를 적용해가지고 네. 21만원이다 21만원이다 그렇게 적용을 했는데 근데 대부분 증권사들은 아직 그 외에는 없어요. 대부분 증권사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7만원 8만원입니다 다 이미 네. 오버가 됐어요. 그 증권사만 유일하게 21만원 정도가 2-3일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네. 아마 약간 어떤 총매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최근도 약간 꿈틀꿈틀 거렸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 투자가들이 네. 매수가 입이 좀 됐는데, 이제 어떤 트렌드로 봐서는 주가는 비싸지만은, 뭐, HBU, 뭐, AI 반도체 시장이 꺾이지 않으나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추가 상승은 가능하지 않나. 목표 주가는 개인적으로, 13만 8천 원, 13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당장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9만 원대, 8만 원대 쉬었다가 올라왔기 때문에 맞아요. 당장 가기 힘듭니다. 한 달 정도 텀 정도를 좀 보셔야 좀 될 거예요. 13-4-5만 원 정도까지는 해서. 당분간 주가는, 아마 10만, 한 5-6천 원대에서 12만, 5천 원 정도 등락 구간이 전개되고 나한테 물량 소화를 하고 난 다음에 네. 13만 8천 원, 14만 5천 원도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시가총액 현재 지금 11조 원입니다. 그 정도 가면 시기적 시가총액이 12, 네. 3조 원인데 주가가 올라가면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코스피거든요. 네.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수 형태의 주가가 올라가면 기관 투자가 또 포트에 포인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또 수급을 감안한다 한다면 수급의 힘에 의해서라도 오늘 외국 투자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한테는 이 목표가보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좀 꺾이거나 조정이 받으면 반도체 소부장도 좀 위험해지느냐라는 질문이 올라와서요. 아니요,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뭐 반도체 섹터, 그러니까 제가 다른 프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슈퍼사이클은 삼성전자가 9만 원, 10만 원 가야 끝난다고 보고 있어요. 예, 후발주들까지 그냥 올라오고 그냥 거품 다 끼고 이거 거품 아니냐 이럴 때 모두가 다 삼성전자 사냐 안 사냐 이렇게 물을 때가 맞아요. 저는 고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직 아니거든요. 그리고 다 지금 뭐 지금 후공정 지금 다시 또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네. 전공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그쵸. 그래서 키 맞추기 가 어떤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희 우리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리포트 쓴 분이 이제 H증권사인데 그쵸. 그분이 계속 10월에 9만 3천 원, 2월에 13만 원, 그리고 예, 최근에 20만 원까지 올린 맞아요. 거예요. 예, 곽 뭐 애널리스트인데 네. 한미반도체 뭐 HPSP 이쪽으로 좀 많이 좀 글을 씁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쓰면은 진짜 주가가 좀 올라요. 예, 아무래도 그래요? 좀 그런 게 좀 있어. 예. 그리고 오늘 뭐 웃긴 게 좀 눈에 띄는 건 기관이나 외인 수급도 좀 들어오거든요. 네. 수급적인 부분들도 감안했을 때 14만 원, 14만 원도 저 충분히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네. 투표 결과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더 갈 것이냐 아니다 이제는 만족하자에 대해서 저희가 투표를 올려놨었는데요. 58-41%, 42%로 그래도 더 간다 쪽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께서도 좀 힘을 실어주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리 시청자들은 약간 이게 뭐랄까요? 극단적이진 않으신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이게 제가 올라오는 걸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처음엔 약간 더 간다 쪽으로 가시다가 이제 만족하자가 따라 붙으면서 한 6-4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다가 마무리가 진 거거든요. 자, 어쨌든 13만 8천 원에서 13만 5천 원 사이 두 분이 가격대가 비슷합니다. 잘 참고해 보시고요. 네.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야, 오늘 뭐 거의 쏴버린. 또 다른 주인공 중에 하나. 그렇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한 네, 엔젤 로보틱스. 이름대로 하늘로 갑니다. 이게 오늘. 이게 네. 기업 이름 잘 지어야 된다니까요. 그럼요. 그 이름대로 간다니까요, 이거. 자, 맞아요. 225%나 올라버렸습니다. 5만 원에서 시작해가지고 6만 5천 원까지 장중에 7만 7,700 원까지 갔었던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장후반에 네. 더 강했었습니다. 예. 이제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뭐 상장 전부터 크게 관심을 받았던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이 오늘 이렇게 화려하게 입성을 했는데 앞으로 전망 이제 궁금한 거고 그렇죠. 예. 워낙에 또 잘 요새 또 이런 종목이 잘 없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접근을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로봇주
전반에 대한 분위기는 어떨 것인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시 한번 네, 채팅창에 설문조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젤 로보틱스 지금 매수해도 될까 안 될까 여러분들의 의견 설문조사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로봇 쪽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 뭐 크게 다르진 않고 응용으로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네. 자 운영님께서는 엔젤 로보틱스 사지 말자. 예, 매도 의견입니다. 매도. 아, 사지. 자, 김정은 전문가님. 길게 얘기해도 될까요? 길게요? 네, 그러세요. 예. 저희가 해석해 볼게요. 내일 단타 이후 주가 이제 하락하면 나중에 보자. 아, 그러니까 기회는 계속 약간 있는 거죠. 약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내일까지. 급하게 접근하지 말자.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운영님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팔자고요. 팔아요? 사지 말자, 팔자 이런 거죠. 예, 뭐 예. 오늘 뭐 거의 광풍이었죠. 그렇죠. 오늘 거래대금이 2조 원입니다. 아, 2조 원입니다. 한미 반도체 오늘 거래대금이 8천억이었고요. 네, 시가총액 몇 그러니까 두 종목이 거. 오늘 거래대금 2조 8천억 가까이가 그렇죠. 됐으니까 네. 오늘 이쪽에 집중이 좀 됐으니까 다른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오늘 엔젤 로보틱스가 대단한 광풍을 일으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예상은 이제 그 웨어러블 로봇 회사거든요. 아마 웨어러블 로봇 회사 중에서 아마 첫 상장이 좀 됐을 겁니다. 국내 시장 점유율 보니까 36%로 1위 기업이더라고요. 네. 웨어러블 로봇이라는 것 자체가 인체에 부처가 붙어서 보조하는 거죠. 그렇죠. 보조하는 역할. 힘이 없는 사람한테, 뭐 약간 다리가 아픈 사람한테 보조 역할을 한다든가 네네. 그런 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많이 재활용으로 좀 많이 사용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력은 있어요. 의료기기, 의료 쪽에 관련해가지고 3등급 인정을 좀 받았고, 의료보험 수가도 적용이 좀 됩니다. 이 기기를 사용을 하게 되게 되면.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인정을 좀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로봇 시장이 뭐 성장을 하지만은 예사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같은 경우가 가장 성장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예사가 지금 웨어러블 로봇 시장 자체가 국내에만 해외는 42%고 국내는 43%거든요. 네네. 참고로 두산 로보틱스가 그 사업인 협동 로보틱스가 협동 로봇 시장에 약 35% 정도 성장을 하거든요. 예예. 협동 로봇보다 예. 더 성장률이 약 10% 정도 되게 높은 시장이 웨어러블 로봇 시장이다. 산업보다 서비스 쪽에서 제치는 건 처음 봤어요.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 비상장 회사 중에서 이제 웨어러블 회사가 코스모 로보틱스인가 하나 회사가 있더라고요. 네. 예사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그래서 예사의 이제 그 매출 전망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 네. 예사가 작년도에 매출액이 아마 50억 정도밖에 안 됐을 거예요. 적자도 많고 그다음에 올해 전망이 90억입니다. 네. 거의 매출액이 없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전망치 이제 그 IPO를 하면서 회사 측에서 2026년도 지금 그 전망치를 내놨는데 예. 대체로 매출액이 360억 원에 영업이익이 106억 정도로 예상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이제 높게 잡아놨겠죠. 2026년도니까 IPO니까 예, 그렇게 감안하셔야 좀 될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아직은 예, 성장성 자체는 상당히 전망치는 괜찮은데 예사 실적 자체는 전혀 아직은 아니다. 거의 적자 내년도까지 적자를 낼 수밖에 없다. 그런 네. 쪽이고요. 예사가 상장하기 전에 자본이 120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IPO 160만 주를 신주 공모를 하면서 320억 정도가 2만 원을 공모를 했으니까 320억 정도가 들어왔으니까 대충 제가 추정을 해봤더니 현재 시가총이 거의 9천억 1조 원이거든요. 네. 자본 총계 대충 400억 정도 잡으면 PBR 단위로 20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2000% 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있으니까 두산 로보틱스보다 프리미엄이 더 높다고 좀 보시면 돼요. 비싸네요. PR로 따지면 2026년도 회사 측에 제시한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의 90배입니다. 그러니까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중요한 것 자체가 저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이유 자체가 신규 상장 종목은 일시적으로 수급 때문에 가는 겁니다. IPO 때 공모 물량이 없거든요. 네. 앞서 예사가 공모 물량을 160만 주를 했어요. 신규 발행 주식을 160만 주를 했는데 우리 사주한테 32만 주 갖고 우리 사주는 1년 동안 안 팔지 않습니까? 네. 128만 주를 일반하고 기관 투자가들이 가져갔고 경쟁률이 물량이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기관이 1100대 1이었고 일반 투자가들이 한 2200대 1이었고요. 일반 투자가들이 균등 배분으로서 받을 확률이 36%밖에 안 됐습니다. 한 주 받는 것 자체가. 그렇군요. 거의 배정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 이제 급등한 이유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것 자체가 예사가 이제 기관 투자를 대상으로 해서 IPO를 할 때 수요 예측을 할 때 공모가 하단이 11,000원이었고 높은 게 15,000원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워낙 수요가 달라들면서 공모가가 그보다 훨씬 위인 2만 원에 설정됐습니다. 네. 2만 원 높은 가격에 설정이 좀 됐는데 네. 그렇게 봐야 될까. 그다음에 중요한 것 자체 앞서 얘기했듯이 예사가
유통 물량 자체가 상장 유통 물량 상장 주식수가 총 전환 우선주까지 감안하면 1,400만 주밖에 안 됩니다. 1,400만 주밖에 안 되고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가능 유통 물량 자체가 아마 400만 주 언저리가 정도 더 되는데요. 오늘 거래량이 3,400만 주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오늘 공모 물량 받은 사람은 다 나왔고 한 10바퀴 정도 돌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고 팔고 단타 쳤다고 보시면 네. 돼요. 그러면 이제 이 갖고 계신 분들 절대 장기 투자해서 안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 좀 드리면 네. 대체적으로 이제 공모한 이후에 상장 물량이 다 나오고 기간 공모받은 일반 투자 다 나오고 털고. 그다음에 이제 1개월, 3개월, 6개월 통상 1년 정도 보유횟수 물량이 걸려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보유횟수 물량을 1개월 단위로 봐야 됩니다. 먼저 예. 봤더니 1개월 이후에 물량 나올 물량 자체가 보니까 벤처금융 전문 투자자 포함해서 274만 주가 대기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벤처금융 우선주까지 우선주가 93만 주 해가지고 대충 360만 주, 400만 주가 1개월 이내 1개월 되면 바로 나옵니다. 예. 그래서 그 물량 나오기 전에 무조건 한 달 이내는 파셔야 돼요. 그래서 주가는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77,000원 고점은 넘어가기 힘들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8만 넘어가기 쉽지 않는 거니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 가능하겠지만은 네. 1개월이 가까워질수록 주가는 수급이 이제 꼬이는 거니까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변동성 예약 확정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잠깐의 그 시간을 노려볼 수 있는 전략을 또 바로 김준환 전문가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쪽을 좀 더 방향성을 틀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엔젤 로보틱스는 우리 방금 운영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웨어러블 로봇 쪽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환자용, 그다음에 산업용, 그다음에 일상용 이런 이제 로봇 기술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환자용, 즉 재활 의료 로봇 엔젤메디 요 매출이 좀 커요. 그래서 이쪽 관련해서 뭐 국내 최초로 이제 의료기기 이제 3등급 인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식 의료 보조 장치로 이제 인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요 이제 성장성을 이제 볼 때 이 적용처가 이제 확대되는 걸 좀 보는 것 같아요, 시장이.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그래서 이런 아무래도 저희 이제 고령화 사회가 좀 되면서 아무래도 이런 의료기기 인증 같은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생병원 같은 뭐 그런 데서도 다 쓰일 수 있어요. 상급 종합병원 뭐 이런 데서도 이제 매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어떤 성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환자용 시장 말고도 산업용이나 일상용 시장으로 이제 확장을 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겟 시장 규모가 커지니까 외형 성장을 좀 기대하는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사업 품목으로 이제 지정이 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조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웨어러블 장치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나 봐요. 뭐 이렇게 무거운 거 들 때 좀 힘을 좀 쓸 수 있고. 아, 영화에서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 아시지 않습니까? 네. 요거 이제 잘못 그 공사 현장에서 이제 일용직 근무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이제 그렇죠. 임원들이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요거 이제 요 산업 현장 안전 관련주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주로 그냥 테마주로 그냥 묶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보면, 예. 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매출액이 올해는 이제 90억 나오고 내년에 이제 208억 나올 거로 보고 있고 흑자 전환은 이제 뭐 내년부터 이제 가능한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뭐 파두 사태처럼 상당 뭐 실적도 되게 안 나오는데 여러 가지 그냥 미래의 어떤 이익 같은 거 매출 같은 거 끌어서 아주 고평가 논란으로 이제 상장이 되면 좋지 않은 그런 전철이 있어서 저도 오늘 뭐 지금 공모가 대비 그냥 몇 배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렇게 강하게 갈 줄은 저도 몰랐거든요. 그러게요. 예. 그런데 너무나도 강하게 끝나고 이게 시간 외에서도 지금 거의 몇 프로죠? 4%, 5% 정도 갔습니다. 5%대 지금 상승이 나왔거든요. 저도 너무나도 고평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총이 9,000억이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돼 시작을 하면 뭐 내일 1조를 넘을 것 같은데요. 너무 지금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그래도 뭐 실적이 그래도 좋은 회사입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 또 뭐 매출도 되게 잘 나오는 그런 쪽인데 이 웨어러블 이쪽은 지금 이제 실제 어떤 매출 그다음에 이제 흑자 전환도 내년 이후에나 이제 가능한데 이 공모가를 2026년 추정 단기 순이익을 이제 할인 적용해서 이제 퍼 22에 30배 정도 수준을 형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적자 기업이고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감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장기 투자 저도 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 너무 높은 가격이니까. 네. 보호해수 물량도 72.3% 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살짝 품절주 느낌이 좀 납니다. 20%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LG전자가 이제 고모 주가를 주식수를 다 이제 감안을 6%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LG전자의 지분 보유 로봇주니까 뭐 나쁘진 않을 거다. 뭐 이런 어떤 시장의 어떤 인식도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오늘 모르겠어요. 수급적인 부분이 좀 오늘 반도체 빼고는 좀 움직임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신규 상장주로 좀 몰린 것 같습니다. 예. 예,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터져서. 트레이딩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끝나면 그 다음날 보는 거거든요. 예, 거의 뭐 엄청나게 상승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트레이딩적으로는 뭐 내일까지도 또 이제 시중에 자금이 또 몰릴 수 있습니다. 예, 네. 단기적으로. 수급적으로. 근데 너무나도 고평가라고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한다면 뭐 단기적으로 너무 트레이딩 내가 자신 있다 하면은 건드리는 거지 이런 거 초보 분들 건드리시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좀 나중에 또 이제 내려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그랬거든요. 내려오면 나중에 이제 보시는 결과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슈 팔로우에서 진짜 궁금하신 거 두 종목으로 한번 갔습니다. 네. 한미 반도체 괜찮고요. 엔젤 로보틱스 초단기 매매 고수들의 영역이라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또 채팅창에서 우리 투표를 진행을 했는데 그렇죠. 이거는 약간 조금 극단적으로 나왔어요. 네, 근데 안 된다에 7%, 70%가 넘는 분들이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조금은 아무래도 이제 막 등장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또 시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 참고하시면서 앞으로 또 로봇 그리고 반도체 투자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